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은행 규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또 강력하게 또 반발하고 나섰는데 먼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증시를 볼 때 참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특징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하이리스크 또 하이리턴 시장의 성격도 있는 거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외부 변수죠. 뭐 미국의 연준의 또 금리 인하 여부 네. 뭐 이게 또 중요하고 또 미국 대선도 중요하고 9월, 10월, 11월 또 우리 국내 이슈도 중요해요. 과연 어떤 이슈가 작동하느냐. 워낙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 시장에서 AI나 뭐 이런 부분들 HBM이나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워낙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시장에서 뭐 금융투자소득세나 이런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 그죠.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이제 은행을 오늘 금융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칼을 빼들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지금 거의 최장기죠.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그렇죠. 조금만 좀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생기고 또 좀 더 이제 경기가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좀 탄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아쉬움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도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은행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출 금리를 높이게 되면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칫 금리를 올리면서 이른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돈이 풀리게 되면 이른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국은행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집값 때문이다. 그렇죠. 집값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미국 연준 금리 인하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수도권 부동산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방은 그렇지 않은데 온도차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이런 은행권에 개입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의 뜻이 아니다.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을 개입으로 인식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정말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내가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렸다고 생각을 해도 나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강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자꾸 부동산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다른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어려워지는 네. 그런 국면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강도 높은 또 조치나 처벌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손 전 우리 금융지주 회장의 이 친인척 대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된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처벌이나 조치 이야기를 꺼내들 정도거든요. 그런 만큼 이 과정에서 우리 은행이 어떤 식으로든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행권을 향해서 그동안 계속 이른바 이자 장사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면서 국가 전체의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은행 금융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은행권이죠. 이 부분에서 강도 높은 규제 부분을 시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금감원 측에서는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이 발언은 말씀처럼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위메프, 네. 팀원, 이른바 줄여서 우리가 팀F라는 이야기도 네. 해요. 근데 이 사태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이른바 에스크로
청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잔고를 남겨놓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이 커머스 시장이 재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은 이건 이제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신뢰가 상실됐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보다는 다주택자 대출 및 갭 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남 또 여의도권에 대해서는 갭 투자가 또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면 기껏 정부가 부동산 안정 또는 재산세나 종부세와 관련돼서 오히려 인하하고 줄이는 정책을 취했는데 그것에 대한 후폭풍,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미처 더 강조하지 못했던 그런 이 도덕적 개입뿐만 아니라 일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하고 이제 중국 알리페이의 고객 정보가 이제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아니 이거 코드화돼 있고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코드 암호 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못 풀까요?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상당한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코드화돼 있다고 해서 암호화돼 있다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은 수익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금금리는 거의 제자리 걸음하면서 대출금리는 올려서 주담대 대출, 한때는 주담대 대출 뭐 30년 이야기 나왔었나요? 그러지 않아요. 50년 이야기 나왔었나요? 기억나실 거예요. 거의 뭐 평생을 두고 갚아도 되니까 대출 얼마든지 가져다 쓰세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하반기에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일단 뭐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과거로 이제 시간을 돌려서 타임라인을 잘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돼 왔고 이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결국에는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는 듯한데요. 최근에 이커머스 과정도 그렇고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그렇고 결국에는 고금리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터져가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경기 침체 상황에서 많은 또 소상공인, 자영업층들이 힘들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은행도 그렇지만 이른바 최근에 불거졌던 이커머스 문제, 미매프 팀원 문제 그거는 다만 이 두 회사에만 그치는 게 아닐 겁니다. 지금 또 그 이외에도 뭐 인터파크나 이른바 텐 이 회사에 그 관련됐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Q10에 관련됐던 그 회사들 전반에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토스 등의 빅테크 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비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미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건 지금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영향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축은행들이 이걸 숨기는 거 아니냐. 상당히 부실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숨기는 것에 대해서도 자시하지 않겠다. 그럼 9월, 10월이 되면 이게 지금 일부는 경공매되거나 부실 채권에 대해서 NPL, Non-Performing Loan,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그런 부실 채권화들 이건 상당히 큰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축은행의 PF 사업장의 부실 처리에 대해서 이건 일종 분식 해계다. 우리가 이제 가장 해계 이거는 우리 채은행도 잘 아시겠네요. 네. 네 관련되니까 그래서 해계와 관련돼서 이건 분식 해계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풍선 효과가 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투자의 입장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일단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터져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 이제 사실 투자자의 마인드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업종이 좀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투자의 이른바 본능적인 부분, 인스팅트.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은 부동산 물건이 나왔는데 안 살 겁니까? 그렇잖아요. 기업 경영을 지금 이게 정말 목이 좋은 곳에 네. 목이 좋은 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장사 좀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생기는데 대출을 얻지 못할 거, 대출 얻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은행 쪽이 경색된다면 풍선 효과 어느 쪽으로 부풀 수밖에 없다? 보험 쪽이죠. 보험은 여력이 있는 거. 보험을 지금 막 정부에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그 여신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험사 관련된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담을까 여부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보험만은 또 깨지 아주 완전히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가지고 있는 게 보험입니다. 인보험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누구도 들어야죠. 이거 경기 어렵다고 자동차 보험 대인 대물 안 될 겁니까? 그렇죠. 그러진 않은 거죠. 요즘 또 전기차 사고가 워낙 또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보험 쪽은 또 밸류 프로그램을 올라타죠. 또 실적 개선도 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은행 쪽이 좀 경색될 때 오히려 삼성생명이나 화재나 DB손해보험 올해 들어서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또는 주가라든지 외국인 매수세를 봤을 때 삼성생명이나 화재, DB손해보험이나 또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동양생명, 현대해상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제가 강조해서 풍선효과, 은행권이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보험풍선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고 특히 화재와 또 보험이, 이 화재와 인보험이 결합이 된 게 메리츠 금융이죠. 화재와 이 부분이 이제 결합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메리츠 금융 관련해서 좀 차트를 우리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우상향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것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쪽은 힘들 수밖에 없다. 요즘에 여러 이 금리가 지금 동결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또 원자재 가격은 오르죠. 또 수요가 조금 준 측면도 있죠. 경기 침체니까. 부동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어렵다면 건설사로 보면 어느 쪽이 어려울까요? 중소건설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더 어렵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건설사 중에서는 지방의 이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축을 하는 쪽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하지만 대형 건설사, 이른바 다 힘들 때 오히려 몸집이 큰 대장주는 우뚝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이 어렵다는 거지만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서울은 또 집을 못 사서 또 난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현대건설이나 또 삼성, 울산이죠. 삼성건설. 이쪽을 더 눈여겨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정부의 금융권 대출 규제, 지방 분양 시장이 경색됐다. 이럴 때 오히려 그 풍선 효과로 강남 등의 서울 쪽은 오히려 더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고 아파트 재건축이든 재건축 물량이든 신축 물량도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죠. 강남 지역을 비롯한 전 지역에다 마용성까지 노도관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럼 결국 지방 건설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일정 자체 건축 일정을 연기한다든지 계약 자체를 또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대형 건설사 특히 이제 현대건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대건설은 원전 건설도 현대건설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체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중동 특수도 있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국내가 힘들어지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 외부로 또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또 돌파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중소건설사가 힘들어지는 그 풍선을 대형 건설사들이 또 옮겨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